맞죠? 네, 그야말로 샛별입니다. 하샤시 1부2에서는 이 하샤시와 김영원 선수가 네, 연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깊게 돈 듯했지만 네 연속점 키스가 조금은 위험했던 두께가 조금 얇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3 쿠션 부근에서 살짝은 위험했던 타이밍을 만들었고요. 정규 투어에서는 평균 에버리지가 1.456, 베스트가 2.647, 하이론 14점. 자, 옆돌리기. 천천히 뻗어서. 네, 좋습니다. 3연속 득점. 아주 좋은 모양으로 득점이 완성이 됐습니다. 천천히 일목적구는 왼쪽 편 코너로 보내놨고요. 내공이 진행하면서 득점이 얇게 되면서 옆돌리기를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볼의 밑에 공간은 있지만 그래도 확률이 낮지 않은 회전력 많이 살려놨죠? 네. 자, 여유 있어요. 4대0을 앞서갑니다. 하샤시 2006년 4월생 자차파크가 1985년생 31년의 차이가 나는 건가요? 30년까지는 아니잖아요. 20년 가까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21년 차이네요. 네. 자 흰볼 뒤돌리기 5 쿠션 좋습니다. 첫 이닝에 5연속 득점. 초반부터 기선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초구를 놓쳤던 잔차파크 입장에서는 약간 좀 걱정되는 상황이죠. 대단한 기세로 지금 20년 이상 차이 나는 선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또 같은 튀르키예 국적을 가진 선배를 상대로 굉장한 또 패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직접 보는데요. 아, 회전력이 됐어요. 아, 됐습니다. 얇은 두께로 키스를 여기서 나지 못하게 만들어 놨고요. 회전 전달까지 완벽하게 되면서 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빨간 볼에 먼저 맞았어요. 아, 네. 이거 요 정도면 약간 대등한 분위기 만들어냈죠. 3뱅크 샷의 각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냈고요. 그렇습니다. 자, 대략적인 도착 위치가 한 45 정도. 네. 3 쿠션 위치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하샤시 선수는 어제 웰컴 저축은행 웰컴 피닉스와의 경기에서도 네. 앞서던 경기를 김인건 선수에게 뒤집히는 경기로 이어지면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다 따라왔네요. 지금 뱅크샷 두 개, 앞선 이닝이 하나, 이번 이닝이 하나 기록하면서 약간 좀 속도를 높이고 있는 잔차파크. 지금 오리온 이비스 응원단들은 지금 신이 났습니다. 네, 성공. 6대1 꿈점.
화사씨가 초반 러쉬로 완전히 좀 주도권을 잡듯 했는데 또 잔차파크의 관록이 나오는군요. 아, 일목적구 처리 아주 좋았고요. 침착하게 또 너무 느리지도 않게 접근하면서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편한 자세. 두께가 생각보다 어려운 자세였는데. 아, 네. 아, 이거 이걸 해내는군요. 맞춰냅니다. 다이언. 접하. 아, 거의 시선적으로 두께를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공격을 시도했고요. 네. 자세가 불편하면 결과도 좀 부정확해지는데 정확하게 득점을 해냈어요. 아, 이거 뱅크샷 성공! 폭발적인 득점을 해내고 있습니다. 잔차파크. 자, 지금도 뭐 한 55 선상 정도에서 5 정도를 치면서 3쿠션 네. 도착, 50에 도착을 하게 되는 그런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고개를 갸우뚱 하는데 지금 양팀 모두 다 벤치 타임아웃 다 썼잖아요. 그렇죠. 네. 아, 좀 덜 아, 들어간 이건 것 넘어가죠. 같은데. 네. 네. 더블 쿠션을 직접 네. 시도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휘어짐의 현상이 조금 적었다. 회전 전달이 조금 적었다라고 보입니다. 아, 다 쓰러집니다. 이게 참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고 또 이제 우리 회사 이런 팀이 있다는 게 득점되지 않았어요. 행복한 일이기도 한데 가끔은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렇죠. 팬심이 너무 깊어진다면 또 네. 아, 종단의 아. 형태를 구사시켰는데 단단장을 노렸는데 이거 초반 러쉬였는데 지금 흐름이 약간 뒤집혔어요. 화사시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번에 또 뱅크샷이 들어가게 되면 경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됐어요. 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잔차파크 대단합니다. 거의 분위기가 초반에 넘어갔었는데 이걸 가져오는군요. 자, 11대 6으로 5세트를 따내면서 세트 스코 0대 3에서 지금 3대 2. 네. 아, 5세트를 내리 따내고 있는 우리원 위비스. 리버스 스윕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겼네요. 네.